여러분, 유라가 지금 일본 후쿠오카 여행 중이잖아요. 페널시티 왔는데, 아니 글쎄, 길을 가다가 딱 봤더니 가챠 뽑기 기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뒤에 보이시죠? 여기는 통로 전체가 가챠 뽑기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쪽 벽면까지, 우와, 가챠 뽑기 기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유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가챠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행하시죠. 어떡해, 너무 귀여운 가챠 뽑기가 있잖아. 호빵맨 여러분 아세요? 약간 이거 요리 가챠 뽑기인 것 같은데, 이 팬케이크 너무 귀엽다. 유라는 이거 제일 갖고 싶고, 이거 카레빵맨 냄비 아니면 호빵맨 프라이팬 나왔으면 좋겠어요. 뽑습니다. 나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아니 지금 유라가 고른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왔다고. 이걸 뽑았으니까 이번에 진짜 이걸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일 갖고 싶거든요. 아? 유라의 운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 호빵맨의 신이야. 대박,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떡해? 여러분, 너무 귀여워. 이 버튼 누르면, 아! 진짜 귀엽다. 이것도 버튼 누르면, 짜자잔, 조리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뽑았어요. 레미레미 도레미 키링인 것 같아요. 여기 메이, 레미, 사랑, 보라, 모모 있는데, 유라는 보라랑 레미, 모모를 제일 좋아해요. 제발 보라, 레미, 모모 중에 나와주세요. 제발! 제발! 누구? 자! 레미 나왔습니다! 아싸! 나 오늘 뭐야? 오늘 운이 완전 좋은데? 좋았어, 이 기세로 계속 가보자고! 헐, 이거 너무 예뻐! 디즈니 보석함 같은 건데, 저는 신데렐라 원픽. 자, 그럼 300엔을 넣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 보석함 나왔어, 어떡해! 이거는 숙소 가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포켓몬 가챠 가겠습니다. 유라는 당연히 피카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니면 얘. 간다! 과연 누구? 이거 시계인 것 같은데, 시계 팔찌? 아니면 이런 펜던트인 것 같아요, 목걸이. 와,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요거! 이 세 개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일 갖고 싶은 건 이거. 갑니다! 오! 너무 예쁜 거 나왔어요! 짠짜잔! 목걸이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6번 나왔네?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 들어간다. 짜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장바구니 가챠 뽑기가 유행이래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별의 커비라는 캐릭터인데 엄청 핑크핑크해요. 500엔 장바구니 하나에 500엔? 그래, 이거를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유라는 이거, 이 핑크 색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두구. 제발!
제발 핑크색. 어? 자, 제발 핑크색. 와, 대박, 대박. 유라 금손인 거 인정? 핑크색 별의 컵이 뽑았다구. 자, 유라는 여기서 가차 뽑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바구니 뽑았으니까 아까 뽑았던 거 안에다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가는 유라 여행 비용을 여기 다 써버리겠어. 자, 이렇게 들고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